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무려 13주간이나 베스트셀러 1위를 유지했던 We Before You라는 책 내용입니다. 그 책은 We Before You 이 책은 무려 13주간이나 베스트셀러였고요. 굉장히 유명했고 그 당시 존 엄사라는 논쟁 때문에 굉장히 호불호도 갈렸고 굉장한 선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책인데 그 책이 원작입니다. 그리고 We Before You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워낙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비상했죠. 높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세세하게 책 내용처럼 묘사할 수도 없고 2시간에 가까운 영화에 그책 내용을 다 그려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것이 영화의 한계점입니다. 책을 보시는 것이 더 좋으시고요. 그리고 영화에는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그려냈지만 무척 감동적이고 슬픕니다. 한 아름다운 청년이 있습니다. 샘 클라플린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부자인 부모, 그리고 점잖으시고 어지신 사랑 많으신 부모님, 게다가 늘씬 쭉쭉 빵빵한 여자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근사한 직장에 키도 크고 굉장히 미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바쁘게 비 오는 날 뛰어가다가 출근길에 오토바이에 치여서 전신마비 환자가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여자친구는 견디다 못해 떠나버렸고요. 샘 클라플린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하필이면 결혼식까지 하게 됩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절망감에 비탄함에 몸까지 그렇게 됐는데, 그샘 클라플린이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점점 더 개팍해지고, 성질은 못돼지고, 남자 간병인이 24시간 풀 가동하고 옆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황폐해져 가기만 합니다. 이런 아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는 간병인을 모집하기 시작하는데, 개팍한 성격 때문에 붙어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에밀리아 클라크라는 굉장히 생기 발랄하고 젊고 아리따고 귀엽고 옷도 애기처럼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알록달록한 옷을 즐겨 입는 그런 여성이 간병인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 여성은 집안이 가난해요. 본인이 벌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아버지가 실직자라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여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꿈이 있어요. 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런 여성인데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장이기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얽매여 있고 이러한 여성의 처지를 알게 되면서 그렇게 개팍하게 굴고 못되게 굴던 샘 클라플린은 서서히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에밀리아 클라크도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샘 클라플린의 간병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급속도로 빠지게 되죠. 아, 나이 사람 사랑해야지. 나이 사람 좋아해야지. 이런 감정으로 시작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죠. 갑자기 시작되는 사랑. 그러면서도 이별이 닥쳐오는 것도 모르는 아름다운 두 남녀에게 샘 클라플린은 이미 6개월 뒤에 자신이 존엄사, 즉 안락사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안샘 클라플린의 어머니와 그리고 에밀리아 클라크는 비탄에 젖어서 눈물로 오열하고 말리지만 샘 클라플린은 사랑하는 여인 에밀리아 클라크에게 자신이 결코 건강해지지 못하고 결코 이승에서는 해줄 수 없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사랑을 해줄 수 없다는 비탄함과 그리고 절망감에 결국 안락사, 존엄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왜 베스트셀러였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한 논쟁거리고 화제거리고 그리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그 당시 선세이션을 일으켰던 너무너무 슬픈 영화입니다. 두 남녀가
처지가 너무 다르지만 한 명은 너무 건강하고 생기발랄하고 또한 명은 너무나 다 가졌지만 돈은 다 있지만 건강치 못하다는 그런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지만 그 남자는 결국 죽음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죽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새드 엔딩입니다. 너무 슬픈 내용이지만 너무 감동적이죠. 유서에 에밀리아 클라크에게 유서를 남기는데 거기에서 에밀리아 클라크 즉 사랑하는 여성에게 모든 것을 남기고 갑니다. 많은 돈을 남기고 가게 되지요. 그 돈으로 꿈을 이루라고 꿈을 향해 고향을 떠나서 공부를 하고 훨훨 날아가라고 비상하라고 그렇게 유서를 남깁니다. 그 유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유서 내용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 사랑보다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 그리고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사랑도 있다는 것. 그 당시 왜 선세이션을 일으키고 굉장한 화제성이고 굉장히 왜 베스트셀러였는지 제가 영화를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가더군요. 보셔도 될것 같고 보셔도 후회 없으실 가슴 아픈 눈물 나도록 감성적인 그리고 많은 존엄사라는 그런 안락사라는 그런 논쟁을 화제를 선세이션을 일으켰던 충분히 왜 그런 베스트셀러였는지 이해가 가는 영화 내용이었습니다. 예,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예, 화면도 예쁘고 영상도 예쁘고 그 에밀리아 클라크라는 여 주인공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나오고 귀엽게 나오고 입고 나오는 옷이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합니다. 볼거리가 의상이 굉장히 화려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에 또 영화 소개시켜 드릴 거 저는 또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